최종적이고 최고의 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 누구인가를 보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아들입니다. 1절 2절이에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옛적은요 구약의 4000년을 가르치고 이 모든 날 마지막은 이제 신약시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은 그 영어 성경에 보면 many times various ways라고 뜻이 들어오죠. 오랜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고난과 말씀과 신유와 기적 등등으로 말씀하셨다는 뜻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나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오랜 시간을 통하여 성경을 듣고 읽었고 어머니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시집살이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이제 또 남편, 자녀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저에게 안 들렸어요. 그렇게 해도 안 들리던 말씀이 지금 오늘 어떻게 들렸다고 합니까?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실 때 들리게 된다고 해요. 뭐예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실 때 들리게 된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이 신약시대를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부른 것은 신약시대가 하나님의 계시 역사에서 이제 마지막 시대임을 나타내기에 더 이상의 발전된 계시는 없다는 거예요. 예, 완전한 계시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는 사람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속죄 사역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 신약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중심 인물이시고 구약에서는 예표와 묘형과 모형과 예언으로 감추어져 있었으나 이제 때가 되어서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이제 내 인생도 내 인생의 이제 마지막을 맛보지 않으면 그 모형으로 있던 것이 정말 그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깨달아지고 이제 말씀이 들려야 하는데 다시 말하면 십자가 지는 만큼의 고통이 없이는 날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깨달아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고난과 영광은 한 단어인데 아까 우리 간증하신 목사님이 고난만 들렸대잖아요. 제 설교에서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서만 그 말씀이 들리는데 결국 내게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은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도 아직도 그 고난이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4절서부터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로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아름다운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천사에게 쉽게 미혹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천사 보고 아들이라고 했냐 언제 내가 너를 낳았다고 했냐 이러면서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천사는 예수님을 경배해야 할 신분이고 천사들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일하는 천사는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천사를 따르는 이유는 천사들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